안녕하세요. 저희는 멜번 한인 성당의 복사단의 박선우, 김승찬 그리고 황호근입니다. 복사단은 매주 한인 미사와 매월 넷째 주 홀리 패밀리 미사 전례에서 신부님을 보좌하여 재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회 복사단 모임에서 런 신부님과 묵주 기도와 말씀 나누기를 합니다. 지금 인원은 최근 복사를 시작한 7명을 포함해서 총 26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단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27일 날씨가 아주 좋았던 토요일 아침 저희 본단 복사단인 학생들이 수강당에서 모여 쿠키, 케이크 그리고 머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실패를 거쳐 끝에는 예쁘고 맛있는 쿠키, 케이크 그리고 머핀이 완성되었습니다. 신녀님, 신부님과 아주머님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승찬이가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저는 사랑은 부르 이웃을 도우는 게 사랑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기부금으로 캐롤린 치즘이라는 단체에 기부하고 저희 복사 기도 모임에 기금 조성을 위해 쓰고자 합니다. 일단 캐롤린 치즘이라는 단체는 청소년 미혼모, 가출 청소년, 노숙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난민들을 위하여 힘쓰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쿠키를 만드는 도중 남을 도우는 게 쉽지 않지만 보람된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복사단이 열심히 정성으로 만들었으니 많은 기부 부탁드립니다. 쿠키는 강당 입구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